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보셨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코드, E코드, 그리고 E7, D코드 네 가지 코드를 진행하였는데요. 충분히 MR에 맞춰서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코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코드는 A7 코드입니다.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코드 잡으셨죠? A코드에서 2번 손가락을 띄워주세요. 위치상으로는 4번 줄에 E프렛, 2번 줄에 E프렛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폰만 유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1번, 3번 손가락 말고 1번, 2번 손가락 그리고 2번, 3번 손가락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의 동선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에서 A7으로 갈 때는 이렇게 2번 손가락만 띄우시면 되죠. D코드에서는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고 1번, 2번 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 연습을 충실히 하신 이후에 노래 3곡 연습을 해보시고 MR에 맞춰서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MR에 맞춰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강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